좋은 점은요, 우리 닭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문서운이 들어와 있어요. 한자가 끝나고 문서가 네, 들어오나요? 되게 야물딱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내가 찾지 못했던 재능, 취미. 안녕하세요. 수성당 샛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닭띠 분들인데요. 네. 54세 되신 닭띠 분들 상반기 운세를 한번 여쭤볼게요. 54세 되시는 닭띠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얘기를 꼭 해주셔야죠. 네. 왜냐면은요, 나는요, 진짜요, 완전 빠지게 일을 했는데도 남는 거 하나 없이 몸도 망가졌고요, 금전도 없고요, 너무 많이 힘들어요. 이러신 분들 많으셨는데요, 올한 해는요, 그래도 내가 상반기 운세를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딱 조심하실 거는요, 올해 약간 위랑 장으로 상반기에 탈나실 일이 있어요. 건강검진 안 받으셨던 엄마 아빠 보고 계신가요?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위랑장으로 탈나실 일이 있으신 게 내가 조금 급해요. 올한 해. 내가 물 들어올 때 노저어야 돼. 그죠?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 노를 조금 살짝살짝 저으시고 조금 물살도 박아시면서 저으셔야 되는데 막지어니까 문제가 막 생기는군. 저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올해는요, 올해 상반기에는 특히 몸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아유, 지금 이게 대수예요. 돈이 들어오는데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내가 어딘가 조금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은 내가 이 증상이 조금 높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상반기에 그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시판약 사드시지 마시고 병원에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점은요, 우리 닭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문서운이 들어와 있어요. 삼재가 끝나고 문서가 네. 들어오나요? 3주 동안 너무 많이 힘드셨는데, 그만큼 내가 고생했던 끝에 낚시 온다라고, 운서운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되게 야물딱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내가 찾지 못했던 재능, 취미,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요즘에 본캐, 부캐라고 많이들 그쵸.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되게 조용한 직업이에요. 이러신 분들도 뭐 부캐로는 다른 거, 화려한 거를 조금 하셔서, 대박이 나실 수도 있고, 본캐 부캐로 좀 내가 지금까지 도전하지 않았던 거에 도전을 하고 관심이 쏟아져서 그쪽에서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재능을 발견해서 또 창업을 하시는 분이 생겨나실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닭띠분들 같은 경우 문서운이 있다고 얘기를 네. 해주는데, 처음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네. 조심해야 될 부분, 네. 그 전제 조건 하에 네. 그런 문서운이 들어오는 거죠. 그쵸. 우리 몸은요,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문서가 들어오면 뭐하냐, 나 지금 죽겠는데, 그렇죠. 병실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친구들한테 뺏기지 않으시려면, 우리 54세 닭띠 여러분들, 문서가 들어올 기회가 생기면, 들에 겁먹고서, 이거 안될것 같아, 땡땡땡땡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니요, 올해는 상반기에는 무조건, 문서 들어왔어? 그러면 일단 검토해볼게요. 서류 좀 일단 접으시면 안 돼요? 매물이라도, 땅이라도, 내가 내 주머니에 남는 문서를 짓는 한 해예요. 그래서 상반기 때 내가 문서운이 들어와 있으시기 때문에, 들에 겁먹고서 촌 돈이 없어요. 아니요. 문서운이 들어오실 때는요, 그 금전도 맞게 마련이 돼요. 대출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서, 야, 너 그거 같이 해. 이렇게 같이 잡을래? 해가지고, 공동 명의로 해가지고 잡으실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삼재가 끝나고 문서원을 잡으실 닭띠분들, 네. 54세 분들에게 또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닭띠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야물딱지시다 그랬잖아요. 올해 호랑이를 이기는 닭띠가 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2022년에 우리 54세 닭띠 여러분들 3주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구설수술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잘 지내실 수 있고요. 올한 해는. 그리고 무엇보다 문서. 내가 날아가는 문서가 아니라 좋은 문서가 들어오니 꽉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문서 잡으셔서 저 진짜 문서 잡았어요. 반갑게 연락 오실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수성단 샛별에서 박수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성단 샛별과 함께 54세 닭띠 여러분들의 운세 알아보았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파이팅 해봅시다. 고맙습니다.